호텔 정문에서 보이는 아침 풍경입니다. 길 건너에 피자 락이라는 피자 딜리버리 집이 있고요. 바로 옆에 오렌지색 간판에 화장품 가게.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강가가 나오고요. 아, 여기 레전드 호텔이라고 썼네.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레전드 호텔. 그리고 호텔이고요. 저기 시티 스위트스라는 호텔이 있고 오픈 건물이 보입니다. 이 영상의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다이 웨어하우스 창고, 요코하마의 아카렌카 창고를 본따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 창고 여러 동이 있는데 거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거기에 야시장도 열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보월 예술특구의 입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길이 나 있죠. 이쪽 큰 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앞에 영상에 보이는데 시티 스위트스 호텔이 있네요. 저는 보월 예술특구에 이런 조형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이제 다이 웨어하우스. 다용 웨어하우스네요. 다용 웨어하우스. 이런 여기 바나나 뮤직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조형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조형물들. 저쪽에 영상 오른쪽에 보면 이제 Great Harbor Bridge. 여기는 저녁에 저녁 먹고 이쪽에 오셔서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 오는 걸 추천합니다. 너무 이쁘죠? 또 여기 나무 옆에 예쁜 노천 카페가 있고요. 이렇게 멋진 조형물이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많이들 오더라고요. 여기는 경전철역. 학생들이 경전철 타네요. 그리고 영상에 보이는 게 다용 웨어하우스. 여기가 경전철. 여기가 경전철입니다. 다이 피어 넘버 2. 이쪽으로 보면 경전철이 오고 영상의 제일 높은 건물이 85 스카이 타워. 아, 오늘 안개가 진짜 많네. 저 이 Great Harbor Bridge가 보이고 다리를 건너면 카오슝 포트 디포.
대항고. 한자로는 대항고네요. 영상으로 쭉 걸어가면 아트센터 피어 2. 지금 경전철이 들어오네요. 경전철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멋지다. 멋집니다. 멋져요. 여기를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하죠. 산책을 하도 조깅을 하고. 경전철을 여기 만든 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상 경전철로 만들면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한 아침입니다. 멋져요, 멋져요. 멋집니다. 경전철이 떠나고 있죠? 경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옥토팟이라고. 밤에 오면 불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게 이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Great Harbor Bridge. 참 이뻐요. 여기 앞에 이제 꽃들 조형물인데 여기도 밤에 오면 이게 불이 번쩍번쩍한 게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가오슝의 얀첸구역 바로 앞에 있는 후안안 은행입니다. 후안안동. 후안안동 씨는 얀첸구역 바로 앞에 제가 지금 이 후안안 벽에서 선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미화 200불. 미화 200불을 했는데, 공항에서는 선전 수수료를 안 받는데, 이 은행에서는 선전 수수료를 100만 달러 100달러를 받네요. 오늘 환율이 100만 달러를 30 달러 조금 넘습니다. 미화 일부러. 그런데 100만 달러 100달러를 수수료를 쓰니까 미화 200불 환전하니까 최 6천 달러, 6천 100만 달러가 안 돼요. 이렇게 환전해서 100달러, 100만 달러를 수수료를 쓰면 차라리 공항에서 환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양천구역 4번지구 여러분 대단 가오슝에서 환전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후안안동입니다. 대만 가오슝의 엄청나게 유명한 우육면집 향원 우육면. 지금은 영업을 안 합니다. 아침 10시 반에 영업을 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없을 때 이렇게 가게 영상을 좀 찍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아침 일찍이 문을 여시는 것 같던데, 샤항원 아침 10시 반에 문을 여시고요. 가게가 굉장히 유명해요. 조금 있다가 아점 먹으러 오겠습니다. 이게 식당 내부네요. 손님들이 와 계시고 이쪽에서 손님이 계시고 식당에서 보이는 외부.
가격이 올랐어요. 제가 인터넷에 볼 땐 110달러였는데 120달러로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국물이 있는 우육면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게 보입니다. 맛이 어떨지 먹어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고추와 마늘. 와,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국에 이렇게 고추와 마늘을 넣어서 약간 매콤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국물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이거 고기. 고기가 엄청 연해요. 면. 고기에다 고추, 온 고추를 얹었어요. 정말 맛있다. 옥토퍼다라는 조형물이네요. 저쪽 오른쪽에 영상에 보이는 쪽은 다이 웨어하우스 창고 쇼핑몰이고 이쪽이 아트센터고요. 그리고 가오슝 디포, 가오슝 포트 디포고요. 영상에 보이는 쪽은 여기 다리가 있고. 오, 멋지다. 이쪽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반대편은 엄청나게 큰 페리가 있고 85 스카이 타워가 있고 웨이 플라자가 있고 창고 쇼핑몰이 있고 멋집니다. 제가 주문한 아이스크림은 패션 프루트입니다. 패션 프루트 샤베트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쭉 돌아다니네요. 여기는 가오슝 포트 디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